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생계 위기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면서 실질적인 지원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초당대학교 경영학과 김판진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서 이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는 또 전국적으로 시위에 나섰다는 소식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현재 자영업자들 어떤 상황입니까? 예, 본 프로그램에서도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상황, 특히 정부나 전남도의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인 부분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 조금 더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얘기,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현재 어떤 어려운 상황, 그리고 또 정부나 전남도의 대책에 대한 미흡한 부분, 또 위드 코로나 시대가 도래됨으로써 생존할 수 있는, 생존해야 되는 그런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연장이 됐죠. 오는 17일까지인데요. 수도권에서는 4단계, 그리고 지방에서는 3단계에서 이와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기간이 길어지면서 특히 자영업자들, 그중에서 영세 자영업자들,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어렵다는 표현보다도 한 발 나아가 정말 상당히 벼랑 끝에 몰릴 정도의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코로나19에 따른 어떤 팬데믹 상황, 어떤 사람이 뭐 힘들지 않고 어떤 분야가 힘들지 않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자영업자들에 대한 그런 어려움이 지금에 있어서는 가장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난 9월이었죠. 자영업자들이 이제 그 차량 시위를 했다는 그 기사를 봤는데요. 서울에서만 한 1,500여 대, 그리고 전국적으로 한 3,000여 대 자영업자들의 차량 시위가 있었는데요. 사실 불법인지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정부를 향해서 자신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외칠 수밖에 없는,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이 바로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현재 상황을 그대로 대변해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차량 시위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닌데요. 목포 같은 경우, 목포의 핵심 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하당의 평화광장 인근의 대형 유통상가가 문이 닫혀 있고요. 또 많은 그 상가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점들 같은 경우도요. 그래서 임대에서 붙여 있는 그런 상점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4, 5년 전에 우리 지역의 조선산업의 침체로 인해서 당시에는 뭐 한 집건도 하나 점포에 임대가 붙여져 있을 정도로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그래서 당시에는 하당 경제가 거의 뭐 피폐화되다시피 했었는데요. 상인분들의 얘기를 빌자면 그때보다 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정부나 전남도 등 그 지자체에서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자영업자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은 현금적인 지원, 즉 파이낸셜 서포팅인데요. 이와 같은 재정적인 지원이 우리나라의 어떤 예산의 한계 때문에, 정부의 어떤 예산의 한계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원하는 만큼, 기대하는 것만큼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과 같은 상황은 자영업자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어렵고 그리고 또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극단적인 생각을 할 정도로 사실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대략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예.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여전히 전국의 모든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상황인데 특히나 전남 지역의 자영업자들 잠깐 이야기해 주셨지만 예외는 아니겠죠? 예, 우리 지역의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상황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자영업자들의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다 못해서 끝내 현재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전국적으로 뭐 이슈라고 할까요? 굉장히 관심거리였었고요. 또 많은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얘기인데요. 서울의 홍대 앞에서 장사를 한 40대 자영업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월세방을 이제 빼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불하고 자살하는 그런 사건. 저도 그 기사를 보고 굉장히 좀 눈물이 필 정도로 가슴이 아팠었는데요. 아마 그 언론 보도 내용을 보고 전국의 많은 자영업자들 바로 내일일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인근의 무안에서도요. 40대의 자영업자가 이제 파산 신청을 하고 가출을 했는데요. 3개월이 지난 후에 순천의 야산에서 발견되었다는 그런 그 보도도 있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빌리자면요. 코로나19 이후에, 코로나19가 발생한 그 이후에 자살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영업자들이 22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네. 공식적으로 이제 뭐 지역의 언론이라든지 중앙 언론에 나와 있는 수치가 22명이고요. 사실 언론에 나오지 않은 그런 자살하신 분들은 조금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대책을 세우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발표에 의하면요.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1년 한 6, 7개월 상황에 자영업자들은 약 한 66조가 빚이 더 증가했다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이 기간, 한 1년 6, 7개월 이 기간에 전국의 자영업자 수의 한 45만 3천 업체가 지금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문을 닫았다는 얘기죠. 45만 3천 곳의 자영업자가 폐업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전남의 소상공인 전체 수가 한 13만이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에 우리 전남의 모든 소상공인의 수의 한 3배 정도, 거의 한 4배 정도의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았다고 그러니까 정말 심각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또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전국에 500명의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현재 폐업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자영업자분들이 한 34.9% 정도. 그러니까 현재 영업을 하고 있지만 10분 중에 4분 정도가
폐업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의 상황은 정말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죽음의 시간과도 같은 그러한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안정우 사회안정소통센터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의 상황, 코로나 방역 또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자영업자들이 자살하지 않도록 하는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현재 자영업자들의 상황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뭐 벼랑 끝에 다다른 그러한 상황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서 이 어려움을 하루빨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정부와 전라남도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이 대책들에 대한 문제점, 교수님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정부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제4차에 걸쳐서 피해보상 차원에서 현금 지원이 이루어졌었죠. 물론 전남도나 지자체들이 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을 지원했고 또 지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정부나 전남도 또 지자체들이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물론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서 실행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떤 그 보상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좀 미가 가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적으로 40만 3천여 개의 자영업자가 폐업한 상황에서 우리 지역도 아마 많은 자영업자들,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 폐업에 관련해서는 거의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폐업에 대한 어떤 지원책,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한 각종 세제, 세금 면제라든지 또 전기료, 상하수도료. 전기료 같은 경우는 3개월 정도 50% 정도 이렇게 감면 혜택이 주어졌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3개월이라는 게 너무 짧다.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될 때까지는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전기료 같은 그런 감면 대책은 유지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2018년 대비 2022년 내년까지 최저임금이 약 한 40% 정도가 상승이 됐습니다. 네. 우리가 자영업자 하면은 1인이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한두 명 정도 아르바이트 학생이라든지 아니면은 직원들을 고용해서 장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년 정도의 이 짧은 기간에 그러니까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이 40% 정도 인상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자영업자들은 이 최저임금을 맞춰서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짧은 시간에 40% 정도가 인상이 됐다.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네. 따라서 정부는 또 전남도는 또 각 지자체들은 자영업자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또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제는 좀 실질적인 그러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 그러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책들은 존재를 하지만 문제점이 크게 나아지진 않았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이제는 앞으로의 정책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오는 11월쯤이면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위드 코로나 시대의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예,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11월 정도에 이제 위드 코로나, 코로나하고 함께 간다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위드 코로나 시대가 도래가 된다고 해도 정부나 전남도 또 도내 시군 지자체들의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 정책은 크게 변화 될 거라고는 제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가장 절실한 것은 재정적인 지원입니다. 현금적인 지원인데 정부의 어떤 상황에 있어서는 현금적인 지원을 자영업자들만을 위해서 집중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한 지금까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으로써 정말 여러 가지의 정책들 또 대책들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뚜렷한 그런 그 성과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제 갔을 때 한 두 가지 정도는 분명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정책적인 그러한 대안이 제시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4, 5년 정도의 짧은 기간에 40% 이상의 급속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서 사실 자영업자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 이 40%의 이익이 곧 직원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익이 그만큼 반감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기가 나아졌냐? 훨씬 더 좋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고요. 더욱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이와 같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분명한 지원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한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관련해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경기는 어렵고 장사는 안 되는데 임대료는 인하되지 않는다. 그래서 임대료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분명히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는 자영업자 스스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영업자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건데요. 조금 더 음식을 맛있게 하고 조금 더 친절과 서비스를 더하고 조금 더 청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면 손님들은 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조금 언짢을 수도 있는데요. 이제는 스스로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처럼 뭐 대충 맛있게 하고 뭐 대충 친절하고 뭐 대충 청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정말로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맛있게 음식을 제공해야 되고요. 가장 최고의 서비스로 손님들을 맞이해야 되고 또 청결과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음식점을 하는 자영업자에 해당되지 않고요. 우리 전국의 모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에 해당되는 겁니다. 따라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 자영업자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조금 다른 사고, 과거에 얽매이는 그런 사고보다는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그 서비스 제공이라든지 친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새로운 시작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는 자영업자들이 이번 위기를 발판으로 삼아서 이제 더 좋은 모습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영업자의 현재 상황과 함께 관련 대책은 없는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앞둔 상황에서 조금 더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칩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